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박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 오늘 여기서 오는 이유 뭘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네.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 당연히 저는 잘생기고 노래 잘 불러서 있을 텐데, 근데 저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잘 너무 멋진 사람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 okay, Lord. 저는 항상 무대에 설 때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제가 그냥 저를 위해서 제가 what is it? My fame 위해서 나의 유명하기 위해서 했으면 제가 Give me a second. Oh, thank you. 제가 그냥 노래 잘하니까 제가 쭉 노래 부르고 여러분 제 노래 통해서 어디서 많은 좋은 감정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진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진짜 진심으로 느꼈으면 좋겠어. 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 이 시간에 가사 들을 수도 있고 말을 서둘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친구예요. 제 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건반하는 사람도 저보다 나이 적지만 제 친구인데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였나? 네. 딱 1년 전에 이 무대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어요. 자기 소개. 잘생겼다. 신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what is it? 우리가 이거 수요일이었나? 수요일. 수요일에 만나서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이번 마지막 수상거리 우리 무대에 우리 순서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열다, open. So 오늘의 주제는 open입니다. 열다, right? So 신기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그때는 우리 어떤 노래 할지 정하려고 하면서 신기하게 제가
자주 듣지 않는 찬양이 또 오 came into my head. 그냥 생각이 났어요. 떠오르고? 네, 그거. 제 친구가 우리가 오하이오 출입대에서 오하이오 출입대에서 같이 한국어 전공했어요. 그럼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고. Yeah. So yes. 그래서 아, 나 그냥 아주 쉬운 한국어 써야겠다 오늘. Alright. So 제가 많이 듣지 않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열다 있는 찬양 우리 생각하자. 그렇게 하다가 알잖아요. 우리 그냥 아무튼 pass. So 제가 오늘 진짜 원하는 거는 이 자리는 제 자리 아니고 다른 자리 아니고 우리 여러분의 자리예요. Right? So 사실 찬양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중간에 하나님이 what is it? 우리 중에 저 말고 카드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여러분 마음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니면 이 찬양을 추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at I desire today. 제가 오늘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성령님을 what is it? 뜨겁게 느끼는 것. 왜냐면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first, okay?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고고 okay? 맞네요. okay? 만약에 좀 anyway, I'm just gonna ask, okay?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혹시 계세요? I can't see, but okay. 아마 계실 텐데요. 만약에 계시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I know God's gonna be in this place. I know God is going to be in this place.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Yes. 자, 일단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 Yeah.
또 함께 어둠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